김성환 시사평론가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대형병원에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다고 하고요. 그렇게 되면 내일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 지금 저 의사 집단 행동이 점점 사태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정부의 예.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반발하는 의사들의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상황이 좀 다급해지니까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 발표를 했잖아요. 집단 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지금 빅5로 불리는 서울 대형병원 5곳 있죠. 이곳하고 전남대병원 등 지역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오늘까지 전원 사직서를 내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총리가 나서서 이거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촉구하는 내용의 담화문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빅5 전공의들은 내일부터 업무 중단을 좀 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한 상황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공의 여러분들의 노고를 잘 아는 국민의 마음과 믿음에 상처 내지 말고 환자 곁을 지켜달라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 따르면요, 지난 16일까지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은 23개 병원 715명. 이 숫자는 오늘도 아마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냈는데요. 한 총리 담화는 의사들의 자율적 행동을 억압하기 위한 명분쌓기에 불과하다. 부탁을 가장한 겁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전국 의대 중에 처음으로 이틀 전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고요. 정부와 의료계를 중재하겠다 이런 뜻을 지금 밝힌 상태입니다. 중재하겠다? 네, 중재하는 역할을 우리가 하겠다고 했으니까 진짜로 이렇게 중재 역할을 할지 이것도 좀 봐야 할것 같은데 하여튼 의료 공백 사태, 환자들의 피해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미 대형 병원들에서 수술 일정이나 이런 게 이제 사실 환자 입장에서는 뭐 급한 수술이 어디 있고 급하지 않은 수술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의사 입장에서 어쨌든 병원 입장에서 좀 급하지 않은 수술들은 일정이 미뤄지고 있다 이런 보도가 또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간호사들을 편의적으로 이제 피해 간호사 이렇게 분류하는 간호사들이 있잖아요. 이 피해 간호사들의 업무를 좀더 줘서 전공의들이 없는 공백을 좀 메우게 하겠다 뭐 이런 좀 이런 얘기들도 일부 나오고 하는 과정이고 그리고 앞서서 이제 뭐 일부 의사들이나 교수들이 뭐 중재 얘기나 이런 걸 하고 있지만 또 뒤에서는 그런 얘기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전공의들이 어쨌든 이 집단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전공의들이 얘기하는 명분은 우리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다. 개인적으로 뭐 나는 좀 힘들어서 그런 거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움직이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집단적으로 움직이게 된다라는 명분이 좀 나올 경우에는 그게 설 경우에는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면허 취소라든지 뭐 이런 대응을 할수 있는 어떤 빌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 사정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그것을 뒷받침해 줄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이제 병원을 갖고 있는 이제 개원의들이나 또는 이제 뭐 일부 의대 교수들이나 그런 것들을 좀 뒷받침해 주겠다라고 또 얘기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신문에 오늘 보도된 걸 보면은 이런 얘기들이 쭉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중재가 아니라 사실상 의료계는 지금 이제 이 보도되고 있는 내용대로 집단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고 그로 인한 이제 환자들의 어떤 불편이나 이런 것들이 심각해질 거다. 이런 얘기들을 오늘 신문에서는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그러니까 일단은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 정원 문제 굉장히 민감한 문제를 건드렸고 의사들이 집단 행동에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피해는 결국 환자들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환자들이 어디까지 인내할 것이냐 이 부분이 하나가 남아 있고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의사들이 집단 행동을 하는 게 지난번 코로나 사태 때 문재인 정부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발표했을 때 같은 반응을 보이기가 쉽지가 않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주도해서 금고 이상형 받으면 의사들의 면허 취소가 될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을 했어요. 그 이후에 예. 예. 근데 의사들의 업무 복귀 명령을 정부가 내릴 경우에 이걸 집단으로 거부하게 되면은 업무 복귀 명령 거부를 한 것으로 해서 의사들의 면허를 취소할 수가 있어. 나중에 가서 유죄 판결 나면은 면허가 취소돼 자동으로 그렇죠. 문제는. 그러니까 그런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린 집단 행동하는 거 아니야. 업무 복귀 명령 난 대상이 아니야. 나는 그냥 혼자 연가 내고 휴가 내는 거야. 이런 형식으로 의사들은 파업을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일종의 장기전을 대비하는 전략일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만약에 더 끌려갔을 경우에
그러니까 정면 충돌을 했을 때 문제 해결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총선은 진짜 이걸로 그냥 이슈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신문들이 굉장히 이 이슈를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근데 신문들의 보는 방향이 조금씩 차이가 나요. 어떻게 다른가요? 민감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신문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전 한덕수 국무총리 아까 제가 일부러 워딩을 이제 읽어드린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담화문에서 전공의 노고 알지만 환자 곁을 지켜줘야 한다. 이렇게 발언한 내용을 머리로 뽑았어요. 예. 여러 발언을 뽑을 수 있었지만 이렇게 다독이는 걸로 뽑은 거예요. 조선일보는. 다음 신문 한번 보여줄래요? 한국일보 봐요. 정부 꺾겠다고 다 내팽개친 의사들. 더 싸늘해진 여론. 의사들을 비판하는데 훨씬 더 강도가 강하게 앞장서고 있는 모습이죠. 아. 그리고 다음 신문 한번 보시면요. 경향신문 일면 머리거든요. 비슷하네요. 하루가 절박한 환자들. 아니죠. 보는 방향이 환자지. 그렇긴 하지만 아니고. 저것도 이제 의사를 비난하는 쪽이 이제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렇죠. 물론 사설이나 이런 데로 예. 연결됐을 때는 사설에서 의사들을 비판하고 있지만 일면에서 봤을 때는 경향신문이 집중해서 볼 것은 우리는 환자들이야. 환자 피해가 발생하는 게 제일 중요해.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고통받지 않도록 하는 게 일단은 중요해. 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조금씩 나는 거죠. 그러니까 경향신문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그 밑에 사진이 있잖아요. 예. 그 사진을 보면은 사진이 쭉 배치된 게 보면은 정부의 한덕수 총리랑 이제 정부 관계자들이 쭉 이제 오는 사진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환자가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의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정부랑 의사 사이에 환자들이 껴있는 것 같은 사진 배치가 지금 돼 있는 거고 밑에 캡션이 강 대 강 그 사이엔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 이제 경향신문의 그렇죠. 이 편집은 거지. 뭐냐면 강 대 강이라는 이제 좀 이 말에서 보듯이 정부도 그렇고 의료계도 그렇고 이게 이 서로 뭔가 나름대로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좀 내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좀 강 대 강으로만 가는 어떤 그러한 어떤 이유라든가 과정인 거 아니냐 이런 그런 쪽에 좀 방점을 실은 일면이다라고 보이는데 가령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 기사를 쭉 보다 보면은 중앙일보 뭐 일면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기사를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정부의 엄정 대응 방침이 유지되고 있는 데는 최근 여론조사의 흐름과도 맞물려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대목이 나오고 여권 관계자 멘트를 땄는데 윤 대통령이 의료개혁 이슈를 들고 나온 시점과 맞물려 반등 흐름이 형성되고 있는 점에 주목한다. 라고 지지율 말했다. 반등 흐름. 그렇죠. 여기에 근데 정치적 계산을 넣을 필요는 없는데. 그렇죠. 없는데. 예. 그래서 경향신문 같은 편집이 보여주는 게 그래서 그 편집의 어떤 맥락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대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정부도 이렇게 드라이브를 거는 뭐 이유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결국 이게 합리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은 그쪽으로 이제 풀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있는 거냐 이런 시선이 있는 거고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게 왜 이 시점에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도 그리고 2천 명이라는 숫자가 그 숫자가 튀어나온 것도 상당히 좀 의미심장해요. 그 숫자는 조금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돼요. 예. 왜냐하면 이건 떠밀려온 거야.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지난해부터 의대 정원 확대를 계속 드라이브 걸었단 말이에요. 지난해부터? 지난해부터 걸었는데 의대 정원 확대를 걸어놓고 나니까 입시 시장이 다 뒤집어진 거야, 지금.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지금 학기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전부 다 모든 학원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육계가 새로운 학기 시작하고 지금 고3 학생들 이제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공계는 더 죽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네. 시점인데 만약에 총선 이후로 밀어놓으면은 내년 입시 준비를 못해 대학이나 이런 데가. 아니 그게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죄송한데 그 얘기하기 그러니까, 전에 데드라인을 이미 넘어서기 때문에 그 총선 전으로 숫자. 그 얘기하기 전에 2천 명이라는 그 숫자. 신문 얘기 좀 마무리하고 이제 네. 그 얘기를 하는 게 예. 제가 볼 때는 깔끔할 오케이. 것 같아요. 예. 신문 얘기를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전선이 복잡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복잡해. 국민 예. 여론으로 보면 당연히 지금 의사들이 밉습니다. 압도적이에요. 그렇죠. 첫 번째 예. 국민 여론으로 보면 그렇고 두 번째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거를 밀어붙이는 게 총선에도 유리하고 국민 여망에도 맞다. 이게 예. 이제 요 전선이 하나가 있는 건데 밀어붙일 만해 정치적으로도. 그렇죠. 세 번째 신문의 입장에서 보면 예. 신문의 입장에서 지난번에도 그렇고 지난번에 이제 의대 정원 확대할 때도 그렇고 또 의사들이라는 어떤 뭐 기득권 집단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기득권 집단하고의 어떤 관계나 이런 거를 보면은 지금 이게 윤석열 정권이 밀어붙이는 거에 또 힘을 실어줄 거냐, 아니면은 의사들이 또 기득권도 있고 한데 우리랑도 관계가 돈독하고 한데 의사들한테 좀 힘을 실어줄 거냐, 이게 좀 애매한 거예요, 사실 신문이. 그런 부분이 갈등이 좀 신문이라는 건 여기서 말하는 신문은 보수 신문? 그렇죠. 보수 언론의 심경에 갈등이 좀 드러나는 지면이 있다. 아. 그래서 그게 이제 눈에 띄어가지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게 그래서 아까 조선일보 일면 같은 제목을 중앙일보도 똑같이 달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드라이하게 한 총리 담화문을 발표한 걸 그냥 그대로 워딩 그대로 집어넣는 게 제일 편한 방법이죠. 드라이한 어느 쪽 편도 이유가 안 들고. 그것 때문이다. 그리고 드라이하게 달기도 하지만 예를 들면 이제 그래서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 2면을 가면은 조선일보 2면이 뭐 준비가 되어 있나요? 네, 2면을 가면은 그냥 다 넘기잖아요. 그러면은 뜬금없이 의사 환자 적개심만 키우는 온라인 선동 이게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를 보면은 그러니까 온라인 선동을 누가 했다는 거야? 이 기사를 잘 보면은 의사들도 온라인 선동을 막 해요.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거를 그 밑에 보면은 정부의 감정 섞인 언어도 그렇죠. 있네요. 그렇죠. 그 얘기를 또할 건데 온라인 선동을 누가 했느냐 기사를 쭉 보면은 이게 한쪽만 온라인 선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의사들도 정부가 밀어붙이면은 마치 의료계가 파탄나는 것처럼 커뮤니티나 이런 데막 쓰고 있고 의사들이 환자들도 저 기사에 의하면 환자들 일부 또는 뭐 누군지 모르겠지만 환자 쪽에 서 있는 사람들도 마치 이게 의사들이 엄청난 어떤 것들 때문에 이런 이 반발을 하는 것처럼 너무 과장되게 반발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기사로 써요. 그다음에 그 밑에 가면 말씀하신 것처럼 기자 수첩이 있는데 제목이 의사 대하는 정부의 감정 섞인 언어인데 이 내용을 보면은 정부의 언어는 편가르기가 아니라 설득의 언어가 돼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문재인 정부 얘기를 갑자기 합니다. 편가르기는 문재인 정부로 충분하다. 그러면서 국민 갈라치기로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것은 좌파 정권이면 충분하다. 뭐 이렇게 하는데 또 이게 무슨 논리일까? 요 이면에서는 아슬아슬 뭔가 아 우리가 꼭 윤석열 정권 편 들어서 의사를 때리려는 것만도 아니고 의사 편 들어서 윤석열 정권 괴롭히려는 것도 아닙니다를 일단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 그래도 사설에 가면 조선일보가 그래도 의대 증원에 파업한 나라 없어. 일의협은 찬성. 이렇게 아 이거는 기사구나. 네. 사설에 가면은 의대 정원 늘린다고 파업하는 유일한 나라 한국 이렇게 가면서 역시 의사 비판으로 좀 돌아서긴 하거든요. 이게 사실 갈등이 어떤 내면의 갈등이 좀 드러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동아일보는 근데 똑같이 내면의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지만 이런 비슷한 경로를 거쳐서 사설이 좀 달랐습니다. 사설 제목이 환자 떠나는 의사 무책임하지만 이것 막는 것도 정부 일 이런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의사와의 강대강 대치 속에서 정부가 그걸 또 설득하는 책임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내는 거거든요. 이런 다층적인 어떤 전선에서 이 신문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게 오늘의 좀 이채로운 점이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거예요. 뭐 조선일보 같은 매체를 대표적으로 들자면 의사도 편들어야 되고 정부도 편들어야 되고 환자도 편들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 어느 쪽에 힘을 실어주기도 굉장히 애매한 그 틈새에서 지금 막 고민하는 게 좌고민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교양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일단 환자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 제일 중시해서 그것들 책임져야 될 것은 의사 단체하고 정부다. 양쪽이 그걸 해결해야 한다라는 데 무기를 싣는 거죠. 어차피 거기가 타협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정부가 진짜 딱 부러뜨리거나 꺾어버리거나. 근데 정부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아까 총선 얘기도 나왔지만 꺾고 싶을 거예요. 의사단체도 만만치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의사단체도 총선을 앞두고 있다는 걸알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버팅겨서 환자 피해가 커지면 정부가 우리를 죽이고 싶어도 죽이기 힘들다라는 걸 의사도 누구보다 잘 안단 말이에요. 전공의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강대강 대치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상황에서 자칫 정부가 잘못 따르거나 환자 피해가 훨씬 확 커지거나 국민 여론이 나빠질 경우에는 오히려 총선에 큰 부담이 될수 있지만 기본 여당에 집권 여당 상당히 부담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만약에 집권 여당이 그걸 제대로 밀어붙이는 모습들이 나타난다. 진짜 의사들을 궁지로 몰아넣어가지고 이번에는 확실히 뭔가 이번 파업 문제를 끝내서 의대 정원까지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정권 심판론을 상당 부분 덮거나 물타기를 하는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냥 논의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난번에 이제 변호사 숫자 늘릴 때도 로스쿨 만들고 그럴 때도 변호사들도 그렇고 법조계에서 반대하는 여론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늘리고 난 다음에 어떤 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변호사들끼리는 뭐 투덜투덜하지만 예, 예. 한국 사회에 뭐 그렇게 큰 뭐 문제가 생겼습니까, 아니, 사실? 그리고 사실은 변호사들의 경쟁이랄지 투명성이 더 촉진되기 위해서 변호사들이 어떤 경력을 가지고 어떤 소송에서 어떻게 이겼고 뭐 졌고 이런 것까지 사실은 경력들이 쫙 외국처럼 나와야 돼요. 훨씬 더 투명해지고 더 경쟁이 그래서 담합 구조로 가면 안 돼요. 아직도 정관예우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법적에도. 근데 이제 의료업계도 그 경쟁 촉진이라는 측면에서 의료업계가 스스로 뭐랄까요? 자초한 측면이 많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이게 당연히 국가고시를 보는데 변호사도 고시 아닙니까? 네. 예, 그리고 국가고시를 보는데 그 숫자를 늘리겠다는데 그럼 국가 권한이지 그게 누구 권한입니까? 저는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이런... 단지 의료계의 공익적 측면이 변호사들보다는 훨씬 더 큰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측면에 있어서 제가 아까 왜 이제 2천 명 그 숫자는 적정한 거냐 그걸 여쭤봤던 거는 어떤 측면이냐면 과거에 우리가 코로나 때 한 이탈리아가 가장 큰 타격을 받잖아요. 초기에. 그때 이탈리아가 타격을 가장 크게 본 이유가 뭐냐면 거기가 유로존이기 때문에 더 임금이 많은 쪽으로 다 그냥 몰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전에 그 코로나 터지기 전에 이탈리아 의사들이 워낙 부족했던 거야.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세게 쥐어버리고 너무 가격을 싸게 해버리면 또 의사들이 또 그런 문제가 또 긴급한 시기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탈리아 사례랄지 유럽의 사례를 좀 보고 그 숫자 2천 명이 어떤 방식에서 나온 건지 여기에 관련된 가장 지금 관료의 전문가는 제가 알기로는 박민수 차관이거든요. 한 10년 전부터 이 사람 정책실장 할 때부터 쭉 이거 해왔던 사람인데 이 총리나 이런 사람들은 잘 모르고 대통령도 모를 것이고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차관과 의료계와 그리고 국민들이 그리고 이거는 보건의료 노조도 이번에는 별 말을 안 하는데 조금 좀 정확하게 숫자도 좀 계산을 하고 그래서 절차적으로도 좀 무리가 없이 그냥 그대로 좀 진행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걸 왜 검토를 안 했겠어요? 지금까지 계속 지금 의대 정원 규모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내부 검토가 안 했다고. 아니 그 2천 명의 그 숫자는 몇 년 전에 나온 숫자인데 그때 문재인 정부 때도 굉장히 큰 압박을 받아가지고 저항을 받아가지고 뒤로 물러선 숫자거든요. 네. 예. 그런 측면이 있어요. 이게 사실 2000년대 초반부터 계속 순차적으로 늘려왔으면은 지금 이렇게 한꺼번에 늘린다고 해서 난리칠 맞아요. 이유가 아닌데 맞아요. 정확하게는 2006년 이후에 사실 이제 쭉 늘려왔었어야 된다라는 게 오늘 언론 보도에도 이제 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의사들이 집단 반발해서 막고 그 막을 때마다 사실 정치권에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특히 이제 보수 정당 그다음에 보수 언론 한 몸이 돼가지고 그걸 막는데 또 동참해 온 거잖아요. 의대 정원 늘린다고 할 때마다 예를 들면 짧게 잡아서 지난 정권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 코로나 이거 대응하는데 왜 의사들 기꺾느냐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심지어 의대 정원 늘리고 하는 게 유력한 어디 장관 차관 그 아들 딸 그 의대 보내려고 하는 거냐 뭐 이런 거 막 신문에 쓰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반대하고 막아놓고서는 지금 와서 이제 2천 명 늘린다고 하는 맞아요. 그게 뭐냐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의문이 있고 화가 나는 지점이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천 명이 적정하냐라는 이제 의문도 그렇고 그런 의문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증원의 필요성은 이제 다들 인정할 수밖에 없다. 요거는 이제 인정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의사들도 그리고 대안이 뭐냐에 대해서 제발 의사들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의대 증원을 그러니까 증원을 안 하면 뭐든지 되는 거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지금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얘기가 의사들의 얘기는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없지. 누가 동일합니까? 네. 아무 대안도 없어요. 의사들이 하는 얘기는 증원도 안 돼. 그러면 증원이 안 되면 간호사들한테 뭐 지금 의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나눠줄까요? 그것도 절대 안 돼. 네. 그럼 그 다음에 지금 의대 정원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오늘 언론에서 많이 나온 얘기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의대 정원 늘린다고 할 때 다른 나라에서는 아무 의사도 파업을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금방 뭐라고 하냐면
다른 나라하고 왜 비교합니까? 예를 들면 유럽의 경우에는 다 공공병원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아 그럼 우리나라도 공공병원 도입하지. 그러면 난리 나잖아요. 의사들이 막. 그건 사회주의라고 하겠죠. 네, 거품 물고 막 난리가 나잖아. 그건 사회주의라고 하겠죠. 들어눕거든요. 네. 그럼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독일하고 영국도 사회주의죠. 영국도 다 그 일선 그 뭐야 그 대형병원 말고 밑에 있는 의사들은 전부 다 고용된 의사들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네. 독일도 역시 똑같이 그렇지. 일률적으로 합의 보고 난 다음에 의사 늘, 월급 주듯이 하는 거고 늘 뭐 리버럴 정부 때 이야기했던 게 다 그게 의료 시스템이 그런 식으로 가면 이제 사회주의로 간다 그런 이야기였으니까. 열받는다 이건다. 이 아이템만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네. 다음 아이템으로 넘어가야 돼요. 지금 뒤에 또 그러네. 인터뷰가 있지 않아요? 네. 그러네요. 네. 신현웅 의원이랑 그 열받았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 공적인 네. 부분들은 조금 더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천이 제대로 시작되니까 이쪽 저쪽에서 삐걱거리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은 좀 뭐 지금까지는 큰 뭐 그 잡음 없이 잡음이 없으니까 진행될 예. 것 같다 이런 평가가 뭐 주류를 예. 이루고 있는데 근데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다. 예. 오늘 신문들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요? 뇌관은 따로 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영환 공관위원장이 어제 이렇게 얘기했대요. 지금까지는 비교적 간단했는데 이제부터가 진짜 고민이다. 지금부터는 고차방 정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쉬운 거 문제 다 푼 거야. 이제 진짜 어려운 문제, 민감한 지역들이 남은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영남권 현역 의원 56명 가운데 18명 공천 여부 발표가 지금 보류돼 있는 상태고요. 예. 대구 경북 지역 현역 의원 25명 가운데 4명만 지금 단순 공천을 했어요. 10명의 경선 대상으로 발표가 돼 있거든요. 근데 10명은 단수 공천인지 경선 여부인지도 발표가 되지 않았어요. 발표되지 않았는데 당 공관위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단수 공천도 경선도 발표되지 않은 현역 의원은 지역구 재배치와 컷오프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위 20%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예. 여기서 감점을 받게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현역 의원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컷오프가 되거나 이러면 이제 파열음이 커질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가 국민의힘에서 큰 흐름인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전체 253개 지역구 가운데 35% 정도인 89곳에서 후보자를 결정했고 예. 44명을 단속 공천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언론의 평가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 잡음이 안 나왔네 첫째. 두 번째, 소위 말하는 이제 용산 출신의 대통령실 출신의 인사들이 단수 공천을 그렇게 많이는 안 받았네. 이제 요 두 가지의 추세를 맞춰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여기까지는 언론이 평가를 하지만 다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부터가 시작일 걸. 이제 남은 지역. 네, 이게 보수나 뭐 이런 진보나 다 마찬가지. 네, 언론의 시선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네. 국민의힘에 대해서. 민주당은 조금 이제 시선이 좀 다르고 다시 한번 따로 우리가 네. 빼서 얘기하고. 네, 국민의힘에 대해서 그래서 가령 조선일보 1면을 보면은 팔면봉이라는 코너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비꼬는 코너입니다. 네. 맨날 거기서 이제 뭘 비꼬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인생이 저도 이제 비꼬고 뭐 이런 거여서 네, 남이 뭘 하면 비꼬고 그런 거여서 그 코너를 항상 재밌게 보는데 예.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여당 얘기죠. 현역 탈락 최소화에 공천 잡음 일단 최소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없는 법.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역 물갈이를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으니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겠지.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되나 봐라. 이게 왜냐하면은 지금 영남 일부 영남권에 대해서 지금 영남에 대해서 뚜껑 열었더니 단수공천에 대해서는 최소화한 거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단수공천 받은 사람들 보니까 가령 받았어요? 초선 연판장 사태, 그러니까 지난번에 나경원 전 원내대표 당대표 경선 나가지 말라고 초선 연판장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그때 이제 사태를 주도했던 강민국 정동만 의원 공천이 확정이 된 거고 그다음에 소위 4대 윤핵관으로 불렸던 윤한홍 의원 받은 거죠. 받았지. 그다음에 박대출 점정식 의원 공천 받은 거죠. 지금 단수공천으로. 예. 그다음에 윤재욱 원내대표 그리고 추경호 의원 단수공천 받은 거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이거는 정말 이거는 다른 평가가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저 개인적으로 보는 게 추진우 전 법률비서관의 해운대 받은 거잖아요. 가베 갔대. 하태경 지역구잖아요, 거기. 그렇죠. 여기는 부산의 강남이다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 게 이원모 전 비서관하고 추진우 전 비서관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나 보자였는데 이원모 전 비서관은 윤 대통령이 오히려 거기 왜 갔어? 이러면서 이제 날아간 거고 다른 지역으로 날아가는 과정인 거고 뭐 이제 그렇죠. 바람에 정되지는 않았고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과정인 것이고 다른 지역으로 붕 떠 있구나. 그렇죠. 그 주진우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하다가
언론에 막 나와서 난 훌륭한 사람이요 막 하다가 지금 다중공천 딱 받은 거잖아요. 이걸 볼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윤석열 대통령 간에 지난번에 한번 크게 부딪힌 이후에 서로 모종의 나름대로의 이심전심 내지는 협의 내지는 조율 과정을 통해서 요 그림을 일단 만든 거다. 충돌 없는 과정을 통해서. 하지만 측근 중에 측근 주진이는 해운대 갑으로 갔다. 그 하지만 네. 앞으로 이제 남은 지역 남은 요 그러면 이 지역구들은 경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경선이라는 게 늘 경선 끝나면은 정말 공정하게 한 거고 역사상 경선이 불공정했던 적은 몇 번밖에 없어요. 역사상 한국 정당사에서 예. 경선이 공식적으로 불공정했던 건 몇 번밖에 없는데 항상 공정한 경선 했다고 하거든요. 이번에는 과연 그럴까? 다들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지 보니까 않은 거다. 그 경쟁을 하겠다고 하는 지역구도 장해찬 같은 경우도 조금 좀 쉬운 네, 거기 상대가 전복민 의원인데 네. 이분이 여러 구설수가 좀 과거에 있었던 분이에요. 조금은 좀 쉬운 것 같더라고. 우리 생각이고 아마 당사자는 엄청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네. 이제 전복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네. 논란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반영될까도 있고 경선이라는 게 또 이번에 이제 뭐 그 이번에 이제 현역 내지는 이제 공천 신청한 사람들 예비 후보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공천 관리가 쭉 했는데 여론조사 방식 갖고도 지금 말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공천 신청한 사람들 셋을 놓고서는 누구 지지할래? 물어보면 당연히 현역에 대해서 이 인지도가 높으니까 많이 쏠릴 거 아닙니까? 지지가. 그래서 현역 막 예를 들면 50% 나오고 신인들은 막 20%, 10% 나오면은 아, 격차가 많이 나네. 이래가지고 현역들에 대해서 유리할 텐데 여론조사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3명 있으면은 따로따로 물었다는 거예요. 네, 민주당 김성환 뭐 예를 들면은 좀 기분 나쁘실 수 있으니까 최경영 당의 최경영 네, 어느 당이라 그러면 기분 나빠하실 수 있으니까 국민의힘 김민아 이렇게 에. 물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할 때 누구 지지하시겠습니까? 에. 또 국민의힘의 누구 지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세 명 물은 다음에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누구만 바꿔가지고 여러 번 여론조사 돌렸다는 건데 그러면은 이 국민의힘의 누구를 바꿀 때는 격차가 많이 안 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가지고 아 이거 현역 물갈이 하려는 거 아니야? 이게 많이 보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지켜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오늘 신문들이 다 하고 있다. 민주당은 근데 상황이 좀 달라요. 지금. 나는 근데 이거 볼 때마다 물론 뭐 주진우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주진우 저도 잘 몰라요. 얼굴 최근에 몇 번 자주 나오니까 신문이랑 방송에 그때야 이제 얼굴 봤지 누가 주진우 얼굴 알겠어요? 예, 주진우 기자보다도 더 예, 그 주진우 변호사는 얼굴이 덜 알려졌을 것 같은데 뭐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찍는 거겠죠. 근데 이게 공천이라는 예. 게 굉장히 웃겨요. 예. 뭐 민주당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윤재욱 원내대표 그냥 단수공천 받았어요. 만약에 민주당 원내대표가 단수공천 받았다고 생각해봐요. 공간에서 발표했다고 생각해봐. 지도부 자기 것부터 먼저 챙겨먹는다고 난리 쳤을 거야 아마 내가 볼 땐. 그러니까. 지금 조정식 사무총장 지금 공천 단수 받았다고 그러니까. 해가지고 난리 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희생해라고요. 공천의 기준도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언론의 비판 기준도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이거는 뭐냐면 네. 이거는 사실은 언론 탓하기는 조금 저는 네. 어렵다고 보는데 국민의힘에선 지금 아까 찐윤도 들어가 있죠. 네. 그리고 최측근이라고 하는 인사도 지금 들어가 있죠. 그리고 당에서 나름 기여했다고 하는 사람도 그냥 쏙쏙 골라가지고 지금 공천 줬어요. 준 사람도 꽤 많아. 이름 쫙 모아놓고 보면. 아니, 당에. 추경호부터 시작해가지고. 당에 기여했다라고 판단하면 줘야지. 아니, 그러니까 줘야 네, 되는데. 네. 근데 경선 붙일 사람이 있는데도 경선 안 붙이고 그냥 아, 무조건 거기다가 그냥 공천하면은 당선되는 지역에다가 공천을 주면 그냥 당선되는 거지. 배지 하나만 더 달아주는 거죠. 그런 지역일수록 오히려 더 경선을 붙여줘야지 되는 거지. 원래 맞자. 취지로만 보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민주당에서 나오는 목소리하고 비교했을 때 훨씬 더 희생을 요구받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스스로 결단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물갈이가 가능할 텐데 뭐 삼선씩 되고 그래도 그냥 덜컥덜컥 지금 다 주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왜 잡음이 없냐 하면 말할 사람이 별로 없다. 첫째. 그 당 내에서 반발할 사람이 별로 없다. 감히. 왜냐하면 반발할 정도의 사람들은 자기 아직 지역 그 결정도 뭐 안 났어 지금. 자기가 입법 끝하면 탈당행위가 될 수도 있어. 그러네요. 그러니까 반발조차도 지금 할 수가 없는 그러네. 상황이고 그러네. 그렇게 네. 반발을 안 하니까 네. 언론이 보기에 아무도 뭐라고 안 그러네. 뭐 그냥 무난하게 가네. 이렇게 비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민주당은 뭐 하나 쬐끄만한 거라도 지금 하나 딱 들어가면은 막 반발할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시끄러우니까 당연히 민주당은 반발하고 있고 막 당내가 막 시끄럽고 쪼개지고 있고 이렇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다 정치적 의도를 살짝 더 더하면 민주당은 사태가 굉장히 심각한 걸로 지금 가는 거예요. 실제로도 심각해 보여 여론조사 결과로 보면. 민주당 상황은 공천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네. 예. 그러니까 민주당은 일단 저희가 여러 개의 신문을 놓고 사실 톤은 거의 비슷비슷한데 어떤 신문을 기준으로 놓고 먼저 설명을 드리고 다음 다른 신문들을 설명드릴까 고민하다가 일단 한겨레 신문을 기준으로 삼는 게 좋겠다고 예. 판단했어요. 공천 내용에다 야권 비례원합도 어그러져. 민주당 내후 외환. 상당히 비판적인 톤의 제목을 달아놨죠. 그렇죠. 그리고 예. 기사 내용도 대체적으로 그런 내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공천 내용들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지. 네. 공천 내용도 있고 야권 비례연합도 완전히 뭐 딱 일치하지는 않고 내후 외환인 측면이 아니, 분명히 그리고 있지. 그리고 예. 제 옆에 보시면 녹색 정의당 자강 택했나 이렇게 되어 예. 있어요. 그게 자강, 바로 자강 택했다. 아 택했다. 예. 야권 비례연합 어그러졌다는 게 바로 저 자강 택했다는 그렇죠, 그렇죠. 그 내용이에요. 예. 녹색 정의당이 그동안에 이거 민주당이 만드는 선거연합에 들어갈 건가 말 건가 고민하다가 선거연합에 안 들어가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어요. 지난 주말에 그랬습니다. 근데 예. 태도가 애매해. 비례 선거연합은 비례정당이잖아요. 예. 위성정당. 거기에는 안 들어가는데 예. 지역구연대는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 본인들 좋은 거는 하겠다. 아, 그렇죠. 좋은 지역에 가가지고 우리 연대합시다. 예, 거기에서 뭐 창원 성산이나 이런 데 가서 예. 우리한테 양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예. 그렇게 하는데 한두 개라도? 고민스러운 거는 예. 선거연합에 진보당은 또 들어왔어. 그러네. 그럼 진보당도 지금 지역구 우리한테 민주당한테 달라고 그러고 있거든요. 보도에 따르면 뭐 10곳이라는 보도도 있고 5곳이라는 보도도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5곳 안에 창원 성산이 없을까요? 충분히 가능하네요. 그러니까. 예. 야권에 민주당에도 유리하면 정의당에도 유리하고 진보당에도 유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셋 중에 셋을 어떻게 그럼 누굴 비워줄 거냐. 이해관계가 지금 다 엇갈리는 아주 복잡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그 단일화 문제나 이런 거는 예. 가령 이제 연동형 비례제가 없을 때도 그런 식의 지역구 단일화는 했거든요. 근데 하는 게 예를 들면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이 소위 말하는 진보 정당들이 자기들이 이제 가져갈 수 있는 지역구에 대해서는 가령 이 진보 정당의 뭐 생각들을 예를 들면 표현을 하자면 그런 데서는 뭔가 민주당이 양보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정의당이나 뭐 이런 진보당이나 이런 당이 출마를 하는 바람에 민주당이 불리해진 지역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 지역구를 만약에 예를 들면 아까 진보정당이 유리한 지역구 배려를 해줬다면 예. 그런 데서는 진보당이나 정의당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협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겠네. 그래서 민주당이 예. 이 지역구 이 단일화 얘기를 하니까 민주당의 박홍근 전 원내대표가 의원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비례연합정당에 안 들어온 건 아쉬운데 그래도 지역구에서라도 그런 논의를 하기로 한 것은 그래도 뭐 이 평가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 얘기는 그래도 민주당하고 좀 윈윈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하는 건데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 이해관계가 잘 조정이 되려면 이게 이 민주당 내외를 아우르는 소위 말하는 시민사회까지 아우르는 큰 리더십이 작동을 잘 하고 있어야 돼요, 사실. 그러겠습니다. 이 그런 단일화가 네. 이루어지는 어떤 형태나 이런 걸 보면은 시민사회나 이런 데서 사실은 그걸 잘 또 추동하는 동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냉정하게 얘기해서 이번 총선에 대해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그런 리더십이 잘 돌아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어쨌든 민주당이 당 선거연합을 해서 이겨야 되는데 이겨야 되는 선거연합이 아니고 서로 간에 자기 밖으로 챙기려고 하는 선거연합이 돼버리면 그러면은 질 공산이 오히려 크죠. 오히려 이런 잡음이 예. 나오게 되면 예. 국민들 입장에서 훨씬 비호감이 커지게 되죠. 그렇죠. 그 선거연합 문제가 이렇게 가는 와중에 또 민주당은 또 자기 공천을 또 잘 정리해야 되는데 이 공천도 지금 잘 정리가 안 되거든요. 사실 이것도 사실 문제죠. 오늘 보도 나온 거 보면은 사실 한겨레 기사 내용이나 이런 걸 봐도 예. 지금 민주당의 총선 전략에 빨간불이 커졌다라는 내용에 봐서 공천 심사 과정에 당내 개파 갈등이 노출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가 위기감을 표시했다라는 대목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나옵니다. 이런 추세라면 120석도 못 건질 것이다. 120석도? 그렇죠. 네.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전혀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숫자를 뭐 얘기하진 않겠지만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나 이런 것들이 안 좋다. 그러니까 지금 하락 추세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지난 주말에 CBS가 어디 있죠? 한국 여론사회 조사. KSOI 조사. KSOI 조사. 그것도 굉장히 안 좋게 나왔더만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안 좋게 이루어지는 이유가 예. 지지층이, 그러니까 원래 ALS 조사나 이런 거에서는
지지층 위주로 잡히잖아요. 잡힌다고 가정을 할 수 있잖아요. 지지층이 많이 응답한다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공천 갈등에서는 이 지지층이 좀 뭐랄까 식는 거예요. 공천 갈등에서는 지지층이 분열되거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안 나오는 이제 경우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공천이 매끄럽게 잘 되려면 이런 내부 분열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일단락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은 국민의힘이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는 거지만 적어도 포장지라도 밖에서 볼 때라도 평가라도 아 그래도 저 정도면 좀 갈등이 관리가 되고 있네 이런 평가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동아일보가 오늘 또 단독 보도를 아니, 조선일보부터. 했는데 조선일보부터 네, 조선일보부터 네. 조선일보 왜냐하면은 제가 조금 저 그 얘기 준비할 동안에 네, 말씀드리면은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막 당 리더십도 흔들리고 뭐랄까 일종의 이제 위기 관리를 하는데 지도부가 실패를 한 거예요. 실패를 하고 나니까 조선중앙이나 이렇게 뭐 일종의 보수신문 같은 경우에는 그 틈새를 더 확확 벌리는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겠지, 당연히. 그게 어떤 양상으로 드러나는지를 저희가 보여드리겠다는 거예요. 조선일보부터 말씀해 드리면은 지금 정체불명의 여론사가 지금 계속 돌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조선일보 일면을 좀 한번 보여주실래요? 차라리.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아, 일면 밑에는 잘렸네. 아, 밑에가 잘렸구나. 네. 저 사실 밑에 요 지면 밑에 있는 기사거든요. 조그맣게. 아, 저 지면 하단에 맨 바닥에 저게 조그맣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나머지 기사를 흘렸어. 종합면으로. 예. 정체불명의 여론조사가 지금 돌고 있다는 거예요. 당도 잘 모르겠대 어딘지. 근데 의원들을 놓고 지금 돌리고 있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면 임종석 의원을 놓고 지금 중성동 갑에 지금 출마 선언을 하고 있잖아요. 홍인표 원내대표도 모르는 상황인데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엉뚱한 지역구에다 놓고 자꾸 돌리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어가 있고. 그 누가, 여론조사를 누가 하냐? 그렇죠. 누가 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당 지도부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고. 근데 어디서 돌리고 있냐는 거지. 그 네, 조선일보는 의심이 당 지도부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렇지. 그런데 당 지도부는 공식 라인에서 돌리는 것이 아니고 비공식 라인에서 어딘가 밀실에서 논의하는 무언가의 기구가 이런 여론조사를 돌리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 공식기구에서는 우린 전혀 몰라. 공청 공간에서도 우린 전혀 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야. 조선일보라서 일단 조선일보라서 한 수 접고 그러니까 넘어가고 여론조사를 돌리는 의도가 뭐냐라는 거에서 가령 최경영을 예를 들면은 최경영의 고향이 어디십니까? 김민아를 김민아 고향이 경기도 수원이라서 김민아가 경기도 수원에 나가려고 지금 하는데 이렇게 경기도 수원이라고 자기 이렇게 고향이라고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도 처음 봐. 아니 경기도 수원은 또 이미지가 수원시 권선구여서 권선구니까 과거 정미경 의원이 했던 권선구여가지고 권선구에 나가려고 하는데 근데 갑자기 어느 데서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여론조사가 나와가지고 뭐 서울시 관악구에서 지금 김민아가 나온다고 여론조사를 돌리고 있다 누가 라고 했으면은 어떤 의심을 하게 되냐면 아, 당 지도부가 나를 관악을에다가 보내려고 하나?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여론조사가 돌길래 이제 소위 말하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 중 일부가 이건 어디서 돌린 겁니까? 라고 지도부에다 물어봤더니 난 모릅니다. 전략공천위원회에다가 물어봤더니 우리도 아닙니다. 라고 하기에 그럼 이게 뭐냐라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는 게 조선일보의 기사인데 근데 오늘 동아일보를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 기사 이 앞서 말씀드린 조선일보 기사 내용이 그래가지고 이게 일종의 뭐 비선이나 이런 거 아니냐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제가 이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왜 드렸냐면 동아일보에 비슷한 보도가 나와서 이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아일보가 또 단독 이렇게 해가지고 기사를 냈는데 지금 나가고 있죠. 친명 비공식 회의 두 곳에서 공천 논의. 친문 밀실 사천 다운표 치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라고 하면은 이른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참여하는 것을 포함한 비공식 회의체가 지금 두 개가 있다라고 지금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한 번 하고 그다음에 뭐 또 뭐 다른 날 한 번 하고 이런 식인데 한 번은 하루 하는 날은 이재명 대표가 참석해 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고 다른 한 날은 실무자급 이제 인사들이 참여해 가지고 하루 하는 실무 담당자 회의다. 근데 여기서 공천 관련 얘기라든지 하위 20% 뭐 컷오프 얘기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다 하고 뭐 이런 얘기다. 그래서 이전에 이제 동아일보 단독 나온 이재명 대표가 뭐 심야까지 뭐 이 회의를 하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사실 그 얘기도 이 회의 얘기하는 거 아닌가. 마찬가지로 동아일보 보도였으니까 이런 추측을 가능하게 하는 보도인데 이런 보도하고 막 연결이 돼버리면 지금 조선일보 보도 나오고 동아일보 보도 나온 거잖아요. 연결이 돼버리면 마치 이런 비선 내지는 뭐 이런 어떤 소문 내지는 뭐 설이 실체가 있는 것처럼 지금
보이게 된다. 그래서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는 것 자체가 민주당으로서는 문제다. 이런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거의 시간이 많이 예, 남아있지 않아서 예, 조금만 한, 더 예, 하면 남았어요. 예. 네, 월요일에 하는 회의하고 실무 담당 회의가 두 개로 구분되는 거예요. 월요일 날 회의에는 우리 지난번에도 지금도 이제 밀실 공천 얘기가 나오면서 사천 얘기 나오는 그 핵심에 공식 라인이 아니라 비공식 라인이라고 해당하는 이 대표의 측근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박찬대 최고위원과 정성호 의원 등 친명 의원들도 입다금 참석해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동아일보가 보도할 때 정성호 의원 이름을 거론했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최측근이라고 해서 이런 공식 이 컷오프 논의하는 데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거 가지고 사천 논란이 빚어진 거거든요. 그렇죠. 논란이 커진 거. 그렇죠. 그 배경이 되는 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게 하나가 있고 예. 또 하나는 이 대표 지시로 최근 시작된 실무 담당자 회의라고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을 비롯해 김성환, 인재영이 비 간사 등이 모여서 각종 현안을 논의하는데 뭐 자연스럽게 여기에서도 공천 논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 관계자이로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이인영 의원 등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에 대한 거취 논의도 이 회의에서 비교적 활발하게 논의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고 나니까 어찌 됐든 간에 친문 진영을 중심으로 반발 기류가 확산이 되고 있는 거죠. 이런 데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결정해서 우리 친문 날리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에 사실 확인이 더 필요하겠지만 이런 얘기에 소스라든가 또 이런 설이 이제 근거가 최소한 있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누가 주장을 하니까 지금 기사를 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공천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를 이런 부분에서 보여주는 거고 만약에 기사에 예를 들면 사실관계가 맞다라고 하면은 그건 나중까지 심각한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공천관리위가 유명무실한 어떤 기구가 됐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증거가 될 거잖아요. 이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선거 국면에서는 상당한 내부 분열의 어떤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이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뭐 어찌됐든 민주당이 지은 밥은 아니지만 윤석열 정부가 밥 지어가지고 다 좀 태워먹을 지경에 지경이 됐는데 민주당이 그 다 태워먹을 지경이 된 밥조차도 못 떠먹는 이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과거 발언들로 보면 그 이재명 대표가 150석 이상 과반 이상이 승리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 기준에서 조금씩 이제 내려가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는 한 140석 이야기가 나오더니 지난번에 고민정 의원은 130석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기준들. 근데 지금 120석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이거는 처음에 이게 한두 달도 안 됐는데 이재명 의원이 150석 이야기를 한 게 그러면 계속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는 당 지도부 내에서도 뭔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고 네.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예. 그 부분에서 그렇죠. 그 부분에서 뭐 시간이 없지만 예. 예. 이 한겨레 기사에서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 한겨레 기사가 다 답은 아니죠 당연히 한겨레 기사에서 주장하는 거는 이런 탓에 당내에선 지도부가 조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 등 서둘러 수습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렇게 돼 있고 지도부 관계자는 지도부 관계자 발로 멘트가 다음 주 이후부터 쟁점 지역들의 경선 여부가 발표되면 폭탄이 터질 텐데 수습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2월 하순을 넘기면 백약이 무효고 표심이 맞아. 구조화된다. 주류의 희생을 위한 이 대표의 결단이나 조기 선대위원장 선임 등의 대책이 곧 나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위기네요. 이런 대책이 나올 거를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게 딱 정확한 그러니까 정치를 아는 사람들이면 딱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2월 이렇게 허송세월 보내면 한 3월 초순만 지나면 국민의 끝나지. 마음은 다 이미 다 굳어져 버려. 그러니까 더 이상 기대를 잘 안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거의 마지막에 죽느냐 사느냐 갈림길에 지금 와 있는 거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당 지도부가 이런 식으로 좌고우면하는 모습 보이면 또 어쨌든 컷오프를 당하든 아니면은 뭐 자기가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든 간에 마음 놓고 아마 반발하고 덤빌 거예요. 그렇겠지. 왜냐하면 집권 여당이 조정하는 거랑 다르거든. 그렇죠. 야당은 뭐 줄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맞습니다.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못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제대로 된 모습도 못 보여주고 총선에서 졌다. 이 대표는 그냥 가셔야지. 지금 그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는 건데 120석은 패배지. 이게 과연 180, 80석 하다가 이게 지금 150여석 그 과반을 목표로 했다고 했을 때도 너무 보수적으로 잡고 이거는 좀 약한 모습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120, 30석을 갖는다고 하면 그거는 완전히 패배죠.
그러니까 네. 정말 절박한가? 국민의힘 절박했거든요. 그렇지. 네. 마지막에 막 네. 싸움하고 그러면서 야 이대로 가면 죽을 것 같아 이런 절박감이 있었는데 민주당은 과연 절박한가? 여기에 대해서 답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른 소수 정당도 한번 보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개혁신당 얘기를 좀 우리가 해야 돼요. 개혁신당도 지금 계속 빠지는 것 같아요. 예. 뭐 빠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긴 지금 쪼개질 위기에 합친 지 뭐 집안을 합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한 1, 2주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집안 합친 지. 네, 선거운동 주도권하고 네. 배복지 전 정의당 부대표 입당 문제 가지고 거의 전면전 위기에 지금 위기로 가고 있어요. 신혼여행 갔다 와서 이렇게 헤어지는 부부들도 있어. 아, 많이 있기는 해요. 딱 그 기간인데 어, 지금 맞아. 보니까 허니문 기간인데 지금 갈등이 너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어제 김정민 최고위원이 배복주 전 부대표 공천 반대를 이준석 대표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사람을 배제하려면 절차대로 해야 민주주의다. 이런 방식은 과거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를 몰아낸 것과 뭐가 다르냐. 예민하게 그때 일을 확 상기시키면서 이렇게 반발을 했어요. 이미 개혁신당이 배복주 전 부대표가 입당을 한 상황이에요. 지난 10일. 예. 근데 이준석 대표 지금 반대하고 있잖아요. 공교롭게 배복주 전 대표가 남편이 또 전장위원 박경석 대표잖아요. 아, 그렇게 되는구나. 네. 그래서 그때 전장위원하고 이준석 대표하고 막 싸우고 갈등할 때 그때 네. 그 이준석 대표 상당히 비판하는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많이 비판했지. 근데 이준석 전 대표 입장은 아니 근데 왜 왔어요? 우리 당에. 이렇게 되는 거고. 누가 넣어줬어? 누가 오라 그랬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낙연 대표 측이 오라고 그랬지? 아. 그럼 처음에는 아, 비례대표 나 받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다가 지금은 말이 좀 달라져서 내가 꼭 그렇게 비례대표 받겠다고 하는 건 아니야. 여기까지 물러서긴 했어요. 배복주 씨가. 그런데 네. 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자기 당원들이 지금 자기가 그동안에 알토란처럼 그렇게 고생고생해가지고 모았던 당원들 다 떠나고 있다. 근데 이 상황은 도저히 용납 안 된다. 나하고 왜 사전에 협의도 하지 않았느냐. 이거 가지고 당대표 권한, 뭐 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 권한 이거 가지고 지금 막 공개적으로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지난번에 어쨌든 통합이 갑자기 된 거잖아요. 그렇죠. 통합이 왜 됐을까를 좀 돌려갖고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이준석 대표가 동의 안 했으면 안 되는 통합이거든요. 왜냐하면 그전까지도 네. 계속 싫다고 해서 안 되는 통합이었기 때문에 동의를 왜 했을까? 자기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동의를 한 거죠. 이름도 개혁신당이래. 법적 대표도 나래. 당색도 개혁신당 당색. 오렌지대. 그렇죠. 흡수합당이래. 거기다가 어쨌든 비례대표는 뭔지는 지금 잘 모르겠지만 뭐 경쟁 방식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층은 내가 또 지지층은 또 밀리지 않지. 그러니까 지지층하고 함께 돌파할 수 있겠지. 비례대표 요 비례대표 비례대표 이 순번 정하는 데 있어서도 경쟁 방식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한테 뭐 불리할 게 없구만. 제가 어디 가서 이준석 이낙연 얘기해서 여기서 그랬구나. 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어디 늑대 새끼라고 그랬더니 그때 누가 막 왜 욕하냐고 하던데. 영화 타짜에 보면 그런 대사가 나와요. 늑대 새끼가 어떻게 개 밑으로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누가 누구 밑으로 들어가는 거야?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 이낙연이 이준석 밑으로 들어오는 건가? 라고 해가지고 오케이 했는데 이 정도면은 그러면 지지층이 설득이 되겠지. 이준석 밑으로 이낙연이 들어오는 거니까 이렇게 설득을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지층이 막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뭔가를 하지 않으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지지층이 떠나버리면 자기는 지렛대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제는 그렇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겠다고 지금 생각한 게 첫째 이준석 대표가 선거 정책 홍보 전반을 지휘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계속 개혁신당표 정책이 내던지는 게 있었잖아요. 계속 지금까지. 그런 걸 계속 시리즈로 해야 되는데 지금 왜 못하고 있냐면은 그런 정책들이 계속 이 갈등 유발적이기 때문에 그건 좀 과한 것 같아라는 게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잖아요. 계속 지금 이낙연 전 대표 예. 측의 이 어떤 브레이크가. 예. 그게 못하게 돼 있는데 그냥 대표가 전결해가지고 하는 걸로 하게 해주세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준석 대표 측은. 근데 그거 안 됩니다라고 브레이크 걸리고 있으니까 풀고 싶다는 거고 무리를 일으킨 인사가 비례대표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과거 발언에 대해 사과해야 된다. 이게 배복주 전 부대표 얘기인데 즉 본인하고 불편했던 지금 김성한 평론가님 말씀해 주셨던 전장현 내지는 이런 부분들하고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지지층 때문에 지금 있는데 정리를 지금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세 번째 지도부 전원이 지역구에 출마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는데 그거는 이낙연 전 총리 측도 인정했다고는 하는데 하지만 이거는 뭐 이 핵심 지지층의 핵심 사안은 아닌 거잖아요. 근데 지금 쭉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계속 싸워야 될 거다. 통합이 별로 그렇게 앞으로 낙관적이지 않다. 통합 분위기가
좀 안 좋은 상황입니다. 하여튼 허벅지가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막 주워 먹었다가 지금 갑자기 체해가지고 먹은 거 다 토해내게 생기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자칫하면 계속 꼬라박는 상황. 안 먹느니만 못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또 민주당은 그러니까 외부적인 요소는 어떻게 보면 좋아. 대통령 지지율도 낮고 그리고 개혁신당이 이렇게 꼬라박으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쪽에서 표를 많이 가져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걸 방지를 하면 민주당 그냥 본인들만 잘하면 되는 건데 본인들이 못하고 있어서 지금 빨간불이 또 켜진 거고 그렇게 된 말이에요. 거네. 예. 오늘 국민의힘만 잘 나가네. 민주당하고 개혁신당 뭐 다 지금 아니 그러니까 단기적인 국면은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시기도 맞아요. 있는 거죠. 예.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부터 시작이다 국민의힘은. 예. 그러게요. 예.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게 신문에서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합시다. 한 3-4분만 더. 그저 금요일 날에 있잖아요. 네. 카이스트 졸업식 그 사진 한 번만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아니요, 동영상을 저희가 동영상 준비했어요. 동영상 준비했습니까? 한번 동영상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계속 보고 하십시오. 좋아, 좋아. 백백백이 말고 아래 치워. 그 지난번에도 한번 비슷한 일이 있었죠. 그때는 예. 현역 의원이죠. 진보당 의원이. 그 대통령과 악수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었는데 아니 저 때는 그리고 졸업식은 주인공이 졸업생이야. 네. 근데 주인공이 졸업생이야. 졸업생이 한마디 한마디도 못하나? 아니 대통령은 맨 앞에 있고 맨 뒷줄에서 거기서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또 거기서 정치적 구호를 외친 게 아니라 R&D산 삭감에 항의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또 이번에 입틀막 당해가지고 덜렁 들려서 바깥으로 내던져 버린 거예요. 학부모 다 보고 있고 네, 카이스트에서 그거를 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신문은 어떻게 보도했을까 저희가 열심히 찾아봤는데요. 그걸 비중 있게 보도한 신문이 예전에는 많았었던 것 같은데 지난번 진보당 의원 때는 거의 없었어. 근데 그 부분은 제가 그래서 토요일 것까지 다 찾아봤는데 네. 토요일에 한국일보가 좀 조그맣게 보도한 게 있고 네. 한겨레가 보도했는데 오늘자에는 다른 신문 다 없고 경향신문만 보도했습니다. 경향신문이 한 면에 걸쳐서 보도를 했어요. 제일 비중 있게 보도했어요. 다른 신문은 거의 다루지 않았어요. 그게 오히려 더 특이한 모습으로 비춰져서 저희가 경향신문 한 면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거든요. 예. 경향신문 있습니까? 사설로도 경향신문이 비판을 했어요. 한국 이공계의 어두운 미래 보여준 카이스트 입틀막 사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아까 그렇지. 제가 말씀드렸던 취지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카이스트 학생이 R&D에선 항의 그 삭감에 대해서 다른 얘기한 것도 아니고 열받잖아요. 항의했는데 아니, 할 수 있지. 아니 열받잖아요. R&D에선 깎아놓고서는 무슨 그 축사에서는 또 그렇죠. 무슨 지원 장학금 에. 지원 뭐 이런 얘기 하니까 열받지 않습니까? 에.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소리를 지르는데 최소한 뭐 퇴장 필요성이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퇴장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퇴장을 시킨다 하더라도 퇴장 시키면 더 이상 외치고 이런 건 소용 없는 거잖아요. 퇴장 시키면 되지 입을 왜 막느냐는 거예요. 입에서 뭐가 나오냐는 겁니다. 제가 방송에서 무심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입에서 불이 나오냐는 겁니다. 그것도 아닌데 입을 왜 막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저는. 아니 근데 그 사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심각성이나 이런 걸로 볼 때 너무 신문은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사태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 심각해야 되거든. 예. 왜냐하면 예를 들면 경호실이 대통령하고 얘기를 의사소통이 부족했다고 하면은 아 다음번에 그런 일이 발생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대처해. 경호원들하고 같이 그걸 소통을 하던가 아니면 대통령실하고 비서실장하고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지난번하고 똑같다는 거야 하는 행태가. 그렇지. 원래 저런 저딴 소리는 그냥 들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이번에 지난번에도 진보당이기 때문에 또 아 진보당은 원래 그런 데야 이렇게 했잖아요. 아니 근데 진보당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그 국회의원이잖아요. 입법기관이니까. 국민의힘을 공격할 때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지만 네. 이번에도 네. 또 똑같은 반응을 내놨어. 아, 녹색정의당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게 지금 사람들한테 잘 안 알려져 있지만 저 의사 중에서도 한 명이 거의 비슷한 일로 지금 입틀막 해가지고 그 나간 적이 한 번 있고 그다음에 국회의원이 그런 적이 있고 카이스트 석사 졸업생이 그런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어떤 계층이랄지 그 경우랄지 사례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무조건 어떤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 또는 말 거기에 조금이라도 뭔가 좀 반기를 들은 것 같으면 다 그냥 입틀막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럴 예. 거면은 아니 뭐 이렇게 소통을 이렇게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신년 기자회견도 안 해.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는 특별 대담 만들어 가지고 공연 방송하고 얘기해. 조그만한 파우치. 어. 그렇게 해 놓고 대통령실은 왜 용산으로 네. 이전한 거예요, 대체? 네. 어? 청와대는 안 가고 네. 왜 용산으로 간 거야? 열받으니까 네. 그만하시죠. 용산이 열받습니다. 보통이 좋은가 보죠. 뭐 왔다 갔다 하기가. 지금까지 스콕스 김성한 평론가 김민하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홍보를... 정치권색 예. 사실 제가 말씀드리죠. 예.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예.